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올려드렸죠? 이 오텔 나노 플러스의 개봉기와 소개 영상 편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은 호응을 주셔가지고 바로 이어지는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편 정도 올리는데 이번 영상들은 좀 빠르게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사실 지난번 옥천 촬영에 갔을 때이 오텔 나노 플러스도 비행을 하려 했는데 드론을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제가 이제 아바타랑 미니3 프로랑 매빅2 프로랑 이제 나노 플러스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제 못 날렸거든요. 네, 오늘 영상은 이 오텔 나노 플러스의 어플 설명입니다. 이 오텔 나노 플러스의 앱을 설명해드리고 앱의 장점과 단점, 뭐 DJI 앱과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다뤄드리려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드론을 켜줬습니다. 처음에 드론을 키면은 이렇게 짐벌이 초기화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금방 켜지죠? 그 다음은 조종기를 켜야겠죠. 조종기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켜집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뒤에 있는 케이블을 연결하고요. 여기 C타입 케이블을 제 아이패드에. 자, 앱은 오텔 스카이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오텔 스카이 앱을 켜면요, 이렇게 구동 화면이 나오게 되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이제 태블릿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오텔 스카이라는 앱의 화면이고요. 이 앱은 굉장히 특이한 장점이 있어요. 바로 100% 한글화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부 한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요. 자, 메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드는 비행 모드입니다. 이제 스탠다드 모드는 장애물 감지가 작동되는 모드, 그리고 루디크러스 모드는 이제 DJI로 치면 스포츠 모드예요. 그래서 장애물 회피가 기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걸 계속 터치하면은 이제 루디크러스 모드,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매끄러운 모드, 그러니까 뭐 시네스무스 모드 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기동하면서 촬영에 특화된 모드, 한번더 누르면 스탠다드 노멀 모드로 이렇게 총세 가지 비행 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GPS 없음이라는 메시지 창을 한번 눌러보면요. 뭐 GPS 또는 시각적 포지셔닝이 없다, 조심히 비행하라는 뜻이죠. 즉, 여기는 현재 비행 상태나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으로 가볼게요. 배터리는 현재 86%고요. RC는 조종기 신호 강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인공위성 모양은 GPS의 연결 상태를 뜻하겠죠. 그리고 75%, 21분 40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배터리의 잔량과 비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잔량과 비행 시간은 이 드론이 비행하는 상태에 따라서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수시로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옆에 있는 건 장애물 센서의 현황이에요. 지금 전방, 후방, 하방 장애물 센서가 모두 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터치하면은 장애물 센서를 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서 껐더니 이번엔 빨강색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다시 켰습니다. 자, 좌측 하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H와 D가 있는데요. H는 height, D는 distance입니다. 그래서 고도와 거리를 뜻하고요. 이제 0km per hour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속도를 뜻하겠죠. 그리고 보시면 나침반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N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방위를 알수 있고 사람 모양이 있는 쪽을 기준으로, 즉 조종자의 방향을 기준으로 방위까지 나타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도 모양을 누르면요, 이렇게 지도와 스왑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확대가 돼서 지도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지도를 눌러보시면 정상 GPS 혼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지도의 형태를 일반 지도 또는 위성 지도 아니면 혼합 지도, 정보가 표시되는 혼합 지도로 보실 수가 있고, 비행 경로를 표시할 수 있고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걸 누르면요, 본인 홈포인트 항공기가 있는데요.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홈포인트 위치가 어디인지, 드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드론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 드론 찾기를 누르시면요. 마찬가지로 깜빡이 및 경고음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지금 들리는 소리처럼 깜빡이 및 경고음을 활성화하면은 드론이 경고음을 울립니다.
즉 드론이 추락했을 때내 드론 찾기의 지도를 활용해서 드론 근처까지 가시고요. 깜빡이 및 경고음을 활성화하여서 소리를 들으면서 드론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조종기 화면으로 돌아오겠고요. 자, 그 위에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는 짐벌의 각도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각도를 내리면은 지금 카메라 앵글이 각도가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0도에서 90도까지 짐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을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 셔터 스피드, ISO, 노출 값이 있고요.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데요. 이 화이트 밸런스와 셔터 스피드, ISO, EV는 모두 수동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ND 필터를 끼거나 뭐 모션 블러를 얻고 싶다면 이렇게 셔터 스피드와 ISO 등을 조절하면서 오토가 아닌 매뉴얼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일단 오토 모드로 다시 돌려놨고요. 자, 우측 오른쪽을 볼게요. 우측 오른쪽을 보면 굉장히 화면이 좀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보시면 파노라마, 하이퍼랩스, 촬영, 포트레이트, 퀵샷, 트래킹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트랙은 이제 DJI의 액티브 트랙, 그리고 어우텔에는 다이내믹 트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륙을 한 뒤에 피사체를 지정하면은 지정된 피사체를 장애물 센서를 활용해서 따라오면서 촬영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퀵샷은 플릭, 페이드어웨이, 로켓, 궤도 비행, 올빗 비행 네 가지 퀵샷이 있고요. 이 퀵샷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드론의 움직임이나 카메라 무브먼트를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넣어놓은 자동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레이트 모드인데, 포트레이트 모드는 제가 지금 날려보지 않아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날려봐야 할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영어 버전이 많이 익숙해서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항상 완전 정복편을 올리면은 이 한글 어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어플 지원도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촬영은 이제 일반적인 촬영 모드고, 하이퍼랩스는 궤도 하이퍼랩스와 매뉴얼 하이퍼랩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랩스는 타임랩스, 즉몇 초에 한 장씩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준 기능이잖아요. 어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촬영 기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파노라마는 여러 장의 사진을 합쳐서 한 장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구형 파노라마, 광각 파노라마,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파노라마라고 해서 가로로 긴 파노라마가 있고, 포트레이트 파노라마, 이건 이제 세로 파노라마야. 그러면 포트레이트 모드도 좀 세로로 긴 촬영을 하는 거겠네요. 그 다음 그 위에 버튼은 사진과 동영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모드고, 그 위에는 사진 설정, 그리고 동영상 설정이겠죠. 사진은 사진의 해상도를 할수 있는데, 50메가픽셀까지도 촬영이 가능하네요. 와우. 그리고 뭐, 사진의 비율을 4대 3 또는 16대 9로 맞출 수가 있고, 사진의 모드는, 한장 찍는 싱글 모드와 여러 장 찍는 연사, 그리고 타이머, 그리고 이게 오토 익스포저 브라켓팅이라고 해서 여러 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HDR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다시 놓고 보면요. 동영상 해상도는 FHD 2.7K, 4K까지 지원을 하고요. 4K는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네요. 30프레임, 그리고 FHD는 얼마나 지원을 하지? 아, FHD는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기체를 소개하면서 미니3 프로랑 비교를 했었는데, 미니3 프로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을 지원하거든요. 대신에 가격대가 똑같은 콤보로 맞췄을 때 이 오텔 나노 플러스보다 37만 원이 더 비싸다는 점을 단점으로 좀 꼽아드렸었죠. 동영상 촬영 중에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네요. 아, 이렇게 놓으면은 자동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뭐 5초, 10초, 30초, 1분에 한 장씩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R과 로그 색상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위로 보면은 이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설정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세이프티에서는 초보자 모드를 켜고 끌 수가 있어요. 초보자 모드에서는 비행 고도, 거리, 속도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초보자 모드는 저는 꺼놓고요. 최대 고도 설정이 가능하고, 거리 제한 설정, 그리고 리턴 온 고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한글을 지원해서 그런지 굉장히 유저 친화적이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홈포인트는 조종자를 기준으로 잡을지, 드론을 기준으로 잡을지, 유저가 딱 집어주는 포인트를 홈포인트로 잡을지, 총세 가지 홈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즉 시그널 로스트, 조종기와 드론의 연결이 끊겼을 때 리턴홈을 할지, 호버링을 할지, 그 자리에서 착륙을 할지 세 가지를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턴홈은 조종자와 드론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리턴홈 실행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오텔에서는
거리가 30m 이상 넘어갔을 때 기체가 시그널이 끊기면 리턴온 고도까지 상승해서 하강을 합니다. 저는 지금 홈 복귀 고도를 150을 잡아놨으니까 30m를 넘어갔을 때 기체가 끊기면 150m까지 상승했다가 이제 리턴홈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침반 교정은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이고 IMU는 IMU 캘리브레이션인데 이거는 항상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에러 메시지가 뜰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정보를 보시면은 배터리의 온도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부족 경고를 몇 퍼센트에 띄울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15%부터는 매우 심각함, 25%부터 배터리 부족으로 떠 있는데 저는 요거를 30%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30%부터 배터리 부족 경보가 뜨는 거죠. 일반적으로 리튬 폴리머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100% 충전한 채로 배터리를 쓰지 않고 두면은 배터리가 좀 셀이 망가지거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동으로 3일 이내에 자체 방전을 시킨다는 거죠. 배터리 건강 상태 100% 사이클. 이거는 충전 횟수를 살펴볼 수 있어서 중고 거래할 때요 배터리 사이클이나 건강 상태를 보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네드론 찾기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고급 설정을 보면요. 장애물 회피 센서를 켜고 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 감지 레이더를 표시할지 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애물 센서는 웬만하면 켜두시는 게 좋은데, 약간 숲이라든지 좀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서 원활한 촬영을 하고 싶다면 끄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단 조종을 좀 잘해야겠죠? 후면 LED 등을 켜고 끌 수가 있고요. 보이스 오버가 뭐지? 보이스 오버는 잘 모르겠네요. 장애물 회피 알림음도 켜고 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엣디 모드에서 이륙은 현재 꺼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엣디 모드라는 거는 이제 고도 유지가 되는 기압계만 쓰는 모드예요. 즉 GPS가 없는 모드인데, 쉽게 말하면 실내 비행입니다. 그래서 실내 비행을 가능하게 할지, 불가능하게 할지 뭐 이런 겁니다. 컨트롤러 가볼게요. 컨트롤에는 단위를 미터법, 뭐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할지, 미터 퍼 세크로 할지, 아니면은 영국식으로 마일 퍼 아워로 할지. 그리고 스틱은 모드 1, 2, 3, 4가 있겠죠? 아, 모드 3까지 있네요. 모드 2로 할 거고, 여기 굉장히 친절하게 어떤 스틱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나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짜잘하지만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다음에 비행 모드는 이제 매끄러운 모드, 스탠다드 모드, 루디크러스 모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네 스무스, 노멀, 스포츠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모드에서도 짐벌 피치나 드론의 요측, 회전 속도를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P는 조종기 스틱의 어떤 민감도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드론을 날리는데 내가 만약 사용하는 모드에서 내가 봤을 땐 스로틀을 좀더 팍팍 쳐주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된다. 그럼 이제 상승 스로틀의 그래프를 좀 바꿔주는 건데 만져줄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 사용자 정의 버튼이라고 해서 조종기를 보시면 FN 버튼이 있습니다. 커스텀 버튼인데요. 이 커스텀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와 두번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할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싱글 탭한번 눌렀을 때 짐벌이 90도 밑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두번 누르면은 이제 속도를 바꿀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RC 교정은 이제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짐벌 모드는 안정된 모드와 FPV 모드가 있어요. 안정된 모드가 일반적인 안정감 있는 촬영을 하는 모드라면, FPV 모드는 기체가 기울어지면은 화면이 같이 기울어지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더 FPV 드론의 느낌을 낼수 있는, 날아다니는 새의 느낌을 낼수 있는 짐벌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짐벌 피치 조정 활성화는 이렇게 누르면은 짐벌이 마이너스 15도, 즉 상방 15도까지 피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상방 15도에서 90도니까 총 105도의 피치가 되겠네요. 이게 디폴트 세팅은 0도에서 90도입니다. 짐벌 수동 조정이 있는데, 이 짐벌 수동 조정은 짐벌이 좀 틀어졌을 때 수동으로 좀 맞춰주는 보정인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세팅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짐벌 캘리브레이션이 있고, 짐벌 각도도 이제 중앙 90도 밑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네요.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비디오 촬영 중 오디오 녹음 활성화가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 때 소개를 해드렸어요. 매빅 프로에 있었다가 빠진 기능인데, 비행을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를 이제 수음을 할수 있다, 이런 기능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필요하진 않지만, 뭐 저같이 설명을 하는 유튜버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뭐 비디오 촬영 중 비디오 버퍼링 활성화도 있고요. 그리드, 이게 화면에 격자선을 넣는 거죠. 저는 이게 구도 잡기가 좋아서 항상 다 켜놓는 편이에요. 사진은 JPG와 RAW, 그리고 또는 JPG 플러스 RAW가 있고, 하이퍼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노라마도 JPG와 RAW가 있고요. 그리고 세로, 이게 아마 포트레이트 모드가 세로 모드였네요. 세로 촬영, 트랙 촬영, 야간도 JPG, 비디오 형식도 있고, 인코딩, 다운로드 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하게 김서림 방지가 있는데, 비가 오거나 안개 낀 환경에서 더 나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앞에서 막 바람이 나오는 건가?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이제 노출 그래프를 켜주는 거죠. 왜안 뜨지? 여기 있다. 지금 화면 왼쪽 상단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켜지는 게 히스토그램입니다. 다음에 깜빡임 방지는 이제 안티플리커링이라고 해서 실내 형광등이나 백열등과 같이 이런 실내 환경에서는 어떤 빛의 주파수가 안 맞아서 깜빡깜빡깜빡 할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방지해주는 기능이고요. 과다 노출 경고는 노출이 좀 과하게 잡힌 것을 지브라 패턴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얼룩말 무늬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노출이 과하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세팅입니다. 저 일단 꺼놓을게요. 저는 요게 켜져 있으면 좀 방해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사진이나 비디오에 타임스탬프 추가.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었을 때 이게 몇월 며칠 몇 시에 찍히는 건지 요거 추가하는 거고, 마지막은 초기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 전송입니다. 이제 이미지 전송은 매끄러운 모드, HD 모드, 2.7K 모드가 있네요. 그래서 DJI 미니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FHD 30프레임으로 들어오는데, 이 오텔 나노 플러스는 2.7K를 지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전송 해상도도 이제 30프레임, 60프레임 있고, 이미지 전송 필러박스 블러링은, 네,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패스트 다운로드 모드가 뭐냐면, 이제 기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휴대폰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드예요. 이게 DJI로 치면은 퀵 트랜스퍼 모드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텔에 대한 뭐 요거는 이제 드론의 시리얼 넘버나 펌웨어 버전 같은 거를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을 보시면 비행시간, 거리, 비행한 횟수라든지, 뭐 서비스, 오텔 케어 서비스 같은, 또는 언어도 이제 영어로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 솔직히 영어가 좀 편하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텔 나노 플러스의 앱, 오텔 스카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국내 드론 유튜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대부분의 유튜버, 뭐 저도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DJI 드론을 좀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이렇게 간간이 타 브랜드, 그리고 이제 좀 메이저급으로 올라오고 있는 오텔 드론에 대한 소개, 자세한 소개와 매뉴얼 영상도 많이 많이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